안녕하세요, 치미영입니다. 하루 한번 종이접기. 오늘은 이렇게 까마귀를 접어보았습니다. 자, 학접기 기본형을 접어줄 텐데요. 저와 같은 방식으로 사각 주머니 접기를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이렇게 원하는 색을 위쪽으로 두고 삼각접기를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펼쳐주시고요.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삼각접기를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펼쳐서 이번엔 뒤집어서 사각접기를 접어줍니다. 그대로 펼쳐서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사각접기를 접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접으셨다면 접힌 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주머니 접기를 접어줍니다. 자, 열린 부분을 아래로 두고요. 자, 학접기 기본형 아시죠? 아랫부분을 이렇게, 자, 모르셔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을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양쪽을. 자, 펼쳐서 그대로 올려서, 자, 안쪽으로 접어 넣어 줍니다. 뒤집어서요. 똑같이 접어줄게요. 자, 똑같이 펼쳐서 들어올려서 접기 기본형 안으로 넣어줍니다. 학접기 기본형 완성이죠? 둘 다 들어 올려주면 되는데 한 장만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장만 들어 올린 다음에 그대로 중앙선을 이렇게 포개어 접어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됐죠? 자, 그런 다음 펼쳐서 한 장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발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보면 원하는 각도만큼 이렇게 발을 접어 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발 크기와 각도가 나왔다면 수정 없이 뒤집어서 똑같이 이쪽도 같은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머리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까마귀가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어디 세워놓으면 되는데요. 꼬리를 땅에 설 수 있도록 꼬리를 살짝만 뒤로 젖힐게요, 저는. 자, 이렇게 까마귀 완성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